찾으셨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바둑이라는 게 네. 사실 정말 그 난해하고 이 변화가 복잡, 이 무궁무진해서 어른들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들한테 더욱이나 6, 7세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이렇게 겪었죠. 그러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세 가지 그 원칙이랄까요?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예. 바둑 이론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예. 걸 가르치기보다는 바둑을 친숙하게 애들하고 하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바둑판에다 바둑돌로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눈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게 한다든지 네. 바둑판에다가 네. 이제 그리고 영어나 이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둑을 친숙하게 이렇게 하는 네. 예,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린이들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 올려주세요, 번쩍. 예,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그 따먹기 시합이라고 그걸 이렇게 그 시도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단수라든가 빵 때림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상대방 돌에 숨구멍이 없으면 상대방 돌을 따먹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게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경쟁심리가 강합니다. 서로 간에요. 특히 남자아이들. 예.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 심리를 이용한 것이 제 그 가르치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바둑돌을 제대로 놓는 것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네. 축이라든가 장문이라든가 예. 이런 그 어려운 것까지도 이해를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좀 아내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강사는 선배잖아요. 아까 먼저 시작하셨다고 네. 하니까. 근데 이 오카리나 이 악기가 생각보다 좀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냐 뭐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 악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단순해요. 아, 단순합니다. 예, 예. 단순해갖고, 우선 열 손가락만 네. 움직일 수 있으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멜로디만 외울 수 있으면, 저기, 계명만 외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6, 7세 된 애들이 네. 졸업할 때쯤 되면, 요즘, 그러니까 어머니 문예라든가 네. 졸업식에서, 저기 유치원 원가 같은 거를 연주를 하게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훨씬 배우기 쉬운 악기다. 쉬운 악기예요. 훨씬. 한번 어떤 악기인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오카리나 맞죠? 예, 예. 네. 이건 소프라노 오카리나라고 해서 좀 이제 연주용으로 좀 작은 거고. 어떤 소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네. 제가 불어볼게요. 예, 예.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소리가 아주 청명하고 너무 예쁘네요. 보통 이 정도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제가 이제 하는 네. 거는 아니에요. 한 2년? 보통,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노인복지관을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세요. 할아버지들이고 보통 70대 연령이거든요. 네. 평균 연령이.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로 배우려고 오신 분은 일단 이 곡을 들려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주제곡이니까 그렇죠. 알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러시면은 익숙한 곡이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6개월, 1년 못 됐을 때 네. 이거를 천천히 악보를 드리고 일단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르쳐드리 천천히 한 줄이나 이제 몇 마디씩을 하세요. 네. 그러면 너무들 기분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 집에 가서도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다는 그 자랑
그러실 거예요. 네. 어르신들은 특히나. 근데 어떻게 시키냐면 저는 이제 일단은 뭐든지 100번씩을 하자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처음 오시면은 예. 저학년 애들이 쓰는 깍두기 공책이 있어요. 그걸 선물로 드려요, 제가. 네. 한 번 할 적마다 바를 정자 써가시라. 근데 100번 네. 선생님으로 돼 있어요, 제가. 100번 선생님. 그러고서 저도, 네. 저는 솔직해요. 그러고서 이런 곡을 연주하고, 이거 제가 몇 번 했을 것 같은가요? 이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한 100번 했을까요? 참, 저 5,000번 했어요, 그러거든요. 예. 사실 5,000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할 적마다 1,000번 목표를 정해갖고 했으니까. 결국은 연습만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아세요. 아, 이제는 아시고? 아시고. 연습해 오시군요. 해 오신 분들은 네. 한 1년 반, 2년 되신 분들이 그렇게 잘 오시고. 그러니까 거의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6개월 단위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몇 분 없어요. 결석도 그렇군요. 한두 분 가서 아기까지 끌고 나오세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면 이 오카리나를 취미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취미로 시작해서 이렇게 강사까지 하기까지는 이게 참 원래 음악에 좀 이렇게 재능이 있으셨던 건가요? 재능이라기보다 사실은 제가 네.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습서도 했었고 네. 또 합창 반주를 주로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남보다는 훨씬 좀 수월했죠. 그러니까 음악을 좀 미리 좀 해오셨군요. 인생에서 그렇죠. 계속. 일단 이 강사가 된다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려면 자격증 같은 걸 좀 어떻게 따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숙대 평생교육원에 거기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어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오카리나 협회에서 하는 1급 자격증도 땄고, 근데 사실 안 딴 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예, 예. 오카리나가 아직은 네.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제가 이제 한마디로 부추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제 한참 기다리신 남편분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원래 좀 바둑은 좀 두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선친이 네. 그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바둑을 자주 두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릴 때 어깨 너머로 이런 바둑을 알게 됐습니다. 바둑을 알게 됐고. 그게 또 무섭죠. 네. 그러면은 원래 좀 평소에 바둑을 좀 좋아하셨어요?